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획기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상승하게 만들었죠. 특히나 오늘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금투세가 드디어 폐지 수순에 도달하면서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늘 걱정했던 것이 금투세가 언제 폐지되느냐. 빨리 이걸 해줘야 되는데 개인 투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지난번에도 작년에 50만 명에서 올해 710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자, 오늘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도 매수에 강하게 들어오고요. 특히 외인들이 3,300억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고요. 오래간만에 지금 코스피도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46포인트가 올라가는 귀염을 토했죠. 내일은 뭐 여기 올라타겠네요. 이제 정별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럴 때 우리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특히나 이제 이 금투세 폐지가 결론이 나오자마자 코스닥은 뭐 당연히 환호할 것이고 그죠? 코스닥은 이제 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코스닥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큰 핵심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을 기대감, 이 금투세 폐지로 인한 코스피가 활짝 꽃을 핀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무슨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신나는 이런 수익을 받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다 알다시피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옥죄했던 우리나라 13.5%인가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는 이거가 억눌러서 외인들이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매도했나요? 저는 빨리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유리원들한테 금투세 폐지가 빨리 결정돼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상승하는데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알다시피 투자자들이 보면 그 일별 현황을 보면 외인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거래소를 290, 이거 뭐 얼마나 많이 팔았니? 뭐 10만 뭐 10몇 조를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팔았죠. 근데 이제는 달라지겠죠. 개인들이 다 도망가고 외인들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럼 외인들은 매수해서 누구한테 팔 건가요? 팔 적이도 없고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외인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같이 합세해서 가는 건데 그걸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금투세가 계속 억제했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면서 오늘 오래간만에 시장을 강한 상승으로 줘서 전 업종이 특히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역시 제약 바이오 특히나 이제 바이오주가 강세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2차 전지죠.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2차 전지. 그러면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아무래도 좋은 관계를 갖고 실제로 수익을 크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강한 반등을 통해서 참 오늘 가장 재미있고 오늘 좀 신나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억지했던 이런 그런데 뭐 엉뚱한 또 그죠? 뭐 경제개혁연대에서 뭐 금투세 폐지를 강력 규탄하면서 민주당이 오판이다 뭐 엉터리 같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금투세 폐지는 결국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을 돕게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자가 될수 있는 대열에 낄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인 것은 11월 5일부터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 그다음에 6일날, 7일날이 미국 FOMC 추가 금리 인하 문제가 결정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같이 합세해서 이게 잘 마무리 끝나고 나면 오히려 증시는 강한 상승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내년 장은 코스닥 장이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을 걸쳐서. 왜 그랬느냐, 그거는 나중에 무료 방송 시간에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2015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2024년에 끝나고 나면 2025년엔 코스닥 장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금투세라는 큰 산을 한번 넘었으니까 두 번째 이제 미 대선이 바이든이냐 아니 뭐죠? 해리스냐 트럼프냐가 결정나는데 지금 뭐빅그 게임 정도가 되는 거로 봐서 어디가 될지 지금 판이 요동치는 그 선거 전략이 되지 않았나, 선거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인들이 좋아했던 그 업종,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업종들이 아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 건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매수해서 더큰 수익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부자 대열에 여러분도 다 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까지 결정이 되게 되면 일단 이 좋은 얘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 비자 무비자 여행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 뭐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네 관광객이 너무 힘들어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겠죠. 자, 그런 것이 결국 여행주들의 뭐 상승을 가져왔지만 뭐 모두 투어라든지 그죠? 정말 오늘의 핵심은 결국 시장을 옥죄했던 금투세 폐지가 기대했던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금투세 폐지가 결론 나와서 상당히 즐겁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잘 포트폴리오를 따서 수익을 만끽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자,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큰 수익을 누리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짧게나마 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 내서 할수 있는 짧은 동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